일본에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있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 얘기예요? 1보다 작으면 22번에 59페이지. 1보다 작으면 자, 이거 아까 부호 얘기했었죠. 예, 그거 다시 한번 꼭 그 하셔야 되는 게 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을 때요. 수요나 공급이나 얘는 부호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있죠. 수요나 공급이나 무한대로 표시해요. 둘 다 반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부호가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경우 있죠.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나 공급이나 그죠? 1보다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수요나 공급이나 1보다 다 커요. 부호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거. 그게 비탄력. 반대로 양의 변화가 큰 것이 뭐예요? 그게 탄력적. 그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같은 거. 에? 그러니까 표현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올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대체재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기보다는 뭐가 됐을 때? 장기가 다 탄력적이 되죠. 아까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요인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요인 있죠? 예, 그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으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3번 지문에 보면 우아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아향하는 직선이 있죠. 중간에 얘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 점에서는 단위 탄력적이고요. 이 구간 위에서는 탄력적이고요. 이 구간 밑에서는 비탄력적인 이런 이 탄력성의 크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측정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점에 따라. 이것도 자주 낼 수 있는 요건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임대 수익과의 관계가 여기서 이거 그려놓고 그러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했을 때. 그래서 탄력적인 구간에서는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근데 판매량이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수입이 얼마겠어요? 2,000원짜리인데 하나 팔았으면 2,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을 1,800원으로 낮췄어요. 낮췄더니 소비하는 양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점을 찍으면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격을 낮출 때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하락을 시켰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반대라고요. 비탄력적, 이 구간이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500원이에요. 500원일 때 8개를 팔았대요. 그럼 8개면 수입이 얼마겠어요? 4,000원이겠죠. 예, 근데 가격을 400원으로 낮췄대요.
그랬더니 9개로 늘었대요. 그러면 400원에다가 곱하면은 3,600원이잖아요.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가격을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이 그림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 그림에 대한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를 알면 되냐면 지문으로 나봤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23번에 보셔도 똑같죠. 2번 지문에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커진다라는 게 탄력적. 작아진다라면 비탄력적. 그렇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시장의 범위죠.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힘든데 그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대체재를 찾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준 거죠.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정한 입지 조건을 선호하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강남 있죠. 교육적인 환경이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수요가 계속 거기 머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특정한 브랜드만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나와요. 왜 명품 중에서도 특히 뭐 특정한 제품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양반은 다른 거 안 사잖아요. 근데 명품은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올라도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그걸 선호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예, 구별하시면 돼요. 가만히 보시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가보시게 되면요. 24번이 있죠. 예, 24번에 보면 자, 또 반복인 거예요. 2번에 가면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 계속 써주죠. 이거. 이거 반드시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 표현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다 뭐로 표시되고 수직선이에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예, 기울기가 급하다 또는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탄력성의 크기가 어떻다고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에 대한 거를 다 숙지가 돼 있어야지만 변화가 돼서 나오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면 볼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은. 그죠? 안 보는 사람보다 난 거예요. 예.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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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틀린 거죠. 예. 네. 아, 아까 안 계셨군요. 그러니까 수직선이잖아요. 얘가 이게 고정이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양은 불변이라고요. 양이. 예. 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게 이게 답이었으니까요. 왜 제가 이거를 거기다 적었겠어요?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가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4번 지문을 가게 되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3번에 가게 되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죠. 5번 지문에 가면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는 수요나 변화나 표현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고,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더 크고. 그렇죠? 예. 이걸 하나로 딱 정리해서 저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뭐 괜찮아요. 뭐 모르시면은 다또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4번에 가면요.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라고 해놨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잖아요. 단기, 장기로 나눴을 때. 자, 그것도요.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단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단기 비탄력, 비탄력, 장기 탄력, 탄력. 똑같은 거예요. 둘다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 이게 표현도 잘 써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가시면요. 1번 지문에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죠. 불변이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라고 해놨죠. 네,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게 수직선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토지 공급의 기울기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네? 네.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는 어때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 이거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공처럼. 네. 그다음에 거기 4번에 가게 되면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면 틀려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져야죠. 자, 토지는요.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죠. 그죠? 예. 이거는 불변이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울기가 우상향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가 우상향할 때이 양은 변화가 없어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이 있을 때 임지와 농지와 택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택지 수요가 늘어났다고 얘를 이렇게 늘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해 주면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양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이 변할 때요. 그죠? 예. 예, 상대 쪽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의 변화라든가 양의 변화가 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크다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자, 수요가 증가하죠. 예, 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한다고요. 그죠? 예, 네. 왜더 상승하냐면요. 양이 덜 증가해서 그래요. 적게 증가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죠. 이게 초과 소요 상태가 더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그죠?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뭐로 알려주냐면 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하락하는 거. 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고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가격 변화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수요가 탄력적이면 덜 상승한다고요. 예, 덜. 예? 자, 거기 25번에 가보시면요, 3번 지문이 있죠.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옆에 26번에 가보세요. 26번에 가면 4번 지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놨죠. 그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더 크다고 했죠.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고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 알면은 그냥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탄력적이라는 게. 그렇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가면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해 안 변해요? 완탄 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만 변할 수 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냥 공식처럼만 대입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 표현을 아주 꾸준히 줘요. 이거를. 자,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64페이지 가보세요. 자, 27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면 27번의 1번 지문이나 조금 아까 풀었던 그 지문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이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놨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이 경우는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은 문제 나오면은 다풀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요런 난이도로 나오는 것 정도는 다 아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정리가 되시겠나요? 요거는.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8번에 보시게 되면요. 요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계산적인 사고인데 별로 뭐 자, 여기 보실 때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될 때요? 상승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슨 재예요? 대체재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나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무한재예요. 그러면 거기 28번에 보시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요.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했다고 해놨죠.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는 늘어났고요. C 수요는 감소했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 같으면 무슨 재화? 대체재. 반대로 가면 보완재라고요. 그러면 A와 B는
A와 B는 대체재고 A와 C는 보완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옆에 29번 있죠? 29번에 가보시면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죠? 근데 오피스텔 임대수요료가 7%가 증가했대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할 때 오피스텔 임대수요가 7%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무슨 관계겠어요? 대체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화살표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럼 무슨 재화? 대체재죠, 대체재.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소형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라고 해놨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근데 수요량이 몇 프로가 변했대요? 에? 그럼 10분의 5잖아요. 그럼 0.5라고요. 0.5면은 비탄력이겠어요? 탄력적이겠어요? 탄력성의 크기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보다 적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적이에요. 0.5면 1보다 작죠? 그럼 비탄력이죠? 혹시 이런 배열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때 있죠? 그러면은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읽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돼요. 5를 먼저 찍고 10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가 0.5라고 숫자를 토해낸다고요. 이게 29번도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들어하냐면 배워서 얘가 대체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10분의 5가 대입을 해서 그거를 계산이 안 돼서 또 틀리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뭐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냐면요. 30번하고 31번이 있죠. 예? 네, 30번하고 31번. 네, 거기 가보시면, 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했죠. 그죠? 근데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증가했죠. 예,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제약이겠어요? 자, 요것도 말이죠. 요렇게.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소형 아파트에 임대료 있죠. 변화율에 대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소형 아파트 같죠. 예, 이렇게 같은 애 구할 거는 가격 탄력성. 그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애 있죠? 얘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있죠? 이 분의 오피스텔의 수요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예요. XJ 가격 변화율 분의 XJ 수요량 변화율 있죠? 예. 그러면 재화가 같잖아요. 예. 이걸 측정하는 건 가격 탄력성. 예. 근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게 XJ 가격 변화율이죠? 변화율 분의 얘는 YJ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X하고 YJ잖아요. 예? 요렇게 계산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늘어나면 대체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주 보면 보완재예요. 얘가 상승할 때 이게 줄어들면.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30번에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승했죠. 예, 했을 때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줄어들었고요. 그죠? 대신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그럴 때 소형 아파트의 임차수의 교차 탄력성하고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죠. 일단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는 뭐가 돼요? 응, 같은 방 이런 건 대체제예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라고요. 그죠? 대체제라는 애가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아, 임대료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몇 프로가 늘었대요? 5%가.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수치가? 어, 0.5. 그게 답이 4번이라고요. 0.5 대체제. 그러면 자, 다시 31번을 가보시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죠. 근데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다세대는 무슨 관계겠어요? 그럼 대체제면은 거기 지문 안에서 대체제로 간에는 1번하고 3번하고 5번이에요. 그럼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죠. 예, 네, 그러면 아파트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아파트 있죠? 요게 가격이 몇 프로? 그랬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가 줄었대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16%가 상승했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다세대 주택 있죠? 매매 수요량이 몇 프로? 8%잖아요.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A, B, C는 이제 무슨 관계냐? 그럼 16분의 4잖아요.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니까 얘는 0.25 나온다고요. 16분의 8이니까 0.5겠죠. 그러니까 0.25, 0.5, 그 다음에 대체제니까 답이 1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아, 그래서 제가 계산은 집착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저하고 할 때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혼자 하시면 힘들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혹시 인강으로 이렇게 듣고 여기 정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내가 대입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막상 들어가면은요. 아, 어, 이거는 야든지 할 수가 있어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유형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32번이나 34번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35번, 36번 같은 경우는 응용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계산을 뭐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있으면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럴 때 분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변수는 줘요. 나머지 하나의 변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수요량을 계산하죠.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가격이 있죠. 여기다가 요 탄력성을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분자를 계산할 때는. 분모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의 역수가 뭐예요? 나누기죠. 수요량을 뭐로 나눠서 가격 탄력성을 나누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나누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똑같은 거예요. 요건이. 그러면 자, 거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4번과 같은 경우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34번은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을 했죠. 근데 탄력성이 2.0이라잖아요. 수요량 변화를 계산하면은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럼 4 곱하기 2 하면 4이 8이잖아요. 그럼 8%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8%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죠? 계산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냅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집착을 하시면 오히려 이론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산 문제 있죠. 네. 계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이론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한두 개가 들어와요. 그럼 걔를 빼더라도 이론으로 세 문제를 맞춰주면 돼요. 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지금 이론이 정리가 됐다가도 이거는 조금 아까 왜 이건 해드렸냐면 이건 대체재 보완재 관계가 성립이 돼 있으니까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것만 알면은 이건 계산 논리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맞출 때 그걸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님도 이번에 이제 5월 달 되면 경제를 한번 또 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남아서 공부하시면서 이거 지금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학원들마다 공부들 안 해서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선생이 나중에 자료를 정리를 해주더라도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시험장 가서 활용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게 개념이 흔들려 있으면 선생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준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하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5반 이거 저기 기출 문제 하는 게 그죠? 한 4, 5주 내로 끝난다고요. 끝나면 또 5가 비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진짜. 남아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오전에 수업 듣고 남아서 복습 한번 해보고 오전 수업에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저녁에 내려와서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뭐 이렇게 가야 이게 궤도에 올라간다고요. 안 그러면 아,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론을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바로 풀리진 않아요. 문제도 접근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얘가 지금 안 풀린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왜안 풀리지? 그게 아니라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를 많이 안 달아봤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얘를 보고 내가 또 여기서 틀렸던 파트를 동영상을 찾아서 그 파트만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그 논리를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외워서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실전이니까 아까 이거 것처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고 이런 거 해주죠. 이런 거 해주는 거는 실전에서 답을 보다 쉽게 맞출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경기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이 경기 변동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게 줘요. 여기서는. 그래서 74페이지 이렇게 가보시면 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일단 부동산 경기 순환에서요. 거기 39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맞추라고 주는 개념이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불규칙하다고요. 순환 국면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을 40번에 가시면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기억하실 거는요.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이죠. 상향 시장이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걔는 새로운 거래에 뭐가 돼요? 자, 이거는요. 또 그냥 공식처럼 상향 시장 있죠. 상향 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상이면 하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로? 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줘요. 예를 들어서 41번 있죠.
41번에 보시면 4번 지문에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고 해놨죠. 상이면 뭐로 들어와야 돼요? 하로. 응. 이건 단순 요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가끔씩 답으로 유도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주로 그거를 많이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뭐 기억하면 되냐면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죠. 예, 여기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해요? 예, 매도자. 그거 알면 돼요. 하향시장에서는 누구? 그러면 회복시장 있죠. 예, 회복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고요. 여기도 누구 중시해요? 매도자. 후퇴는 똑같겠죠. 얘하고. 예, 그러니까 얘네 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8페이지 42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라고 해놨죠. 42번. 78페이지. 그러면 회복기에 보면은 회복기는 A 주도 시장이라고 그랬죠. A가 누구겠어요? 매도자. 그렇죠? 그러면 자, 매도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후퇴기에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매수자가 그게 답이 1번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43번에 가시면요. 자, 거기도 답은 3번이에요.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진폭이 크죠. 예, 근데 5번 지문에 상향 국면에서 이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 이 지문 꾸준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44번하고 45번 있죠. 이 아니냐, 그것만 물어본 거잖아요. 44번에 보게 되면 틀린 거 물어봤죠. 2번에 가면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만 포인트 되는 것만 알면 그냥 여기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예? 그거를 나중에 저기 그 기본서 상에서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쭉 밑줄 치셔가지고 나중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잘 안 된다라고 예,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잖아요. 통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남아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스타디 같이 되시면서 서로 물어보고 아르켜주고 막 이런 게 형성이 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여기 지금 젊은 애들이 실력이 좀 올라가야지 걔들을 남겨놓고 갈 텐데 저기 김총각은 아까도 한 시간인가 공부하다 사라졌고 그게 이제 좀 봐야죠. 자, 그다음에 그 거미집 이론 있죠. 예, 거미집 이론에서는 실상은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은 다 물어봤다고 보는데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렴형이 있죠.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공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이잖아요. 수요가 움직이더라도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수렴형밖에 안 나타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가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탄력적이라는 거는 1보다 크죠.
자, 왜 1보다 크냐면요. 가격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율이 커서 그래요? 수요량이 변화율이 커서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이 10% 변했어요. 그죠? 근데 수요량이 10%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0 똑같죠? 이렇게 같은 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얘가 10% 변했을 때 얘가 11% 변했다고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뭐가 커요?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면 10분의 10을 계산하면 1.1 나오잖아요. 1보다 크죠?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라고요. 네? 그러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9% 변했죠? 그럼 10분의 9니까 얘는 0.9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걸 비탄력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7번에 보시면, 자, A 부동산 있죠?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1.1이죠? 네, 1.1이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죠? 그럼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수렴형이죠. 그죠? 그러면 B 부동산을 보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0.9죠?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비탄력이잖아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3이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걔는 무슨 형이겠어요? 걔는 발산형이라고요. 요게 수렴형이잖아요.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렴형만 정리하면은 발산형은 수렴하고 반대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48번을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봤죠. 예? 그러면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A는 등호가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기울기의 값은 반대니까. 그죠? 예, 이게 답이라고요. 이렇게.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 잘안 잡혀 계시면요. 정책편에 조세 전가와 귀착까지도 힘들어요. 조세 전가 귀착에서 우리가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탄력성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표현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49번에 가면요. 자, 다음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죠. A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으로 나오고 있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죠. 그죠? 예. 네. 그러면 기울기 값이 어느 게 커요? 0.7이 크죠? 근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 0.3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2번은 다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이라고 표시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보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니까 걔가 수렴형이라고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B 부동산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같죠. 그러니까 같으면 순환형. 같으면.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거만 50번에 가시게 되면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 물어봤죠. 그러면 A 시장을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죠. 어느 게 값이 커요? 89페이지 보시면 89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요. 저기 그 뒤에 계신 선생님이 여기쯤 앉으세요. 나란히.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어디를 찾을 때 내가 못 찾으면 옆에 사람이도 보고 같이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자, 거기 보면 A 시장이 있죠. 수요곡선 기울기 값이 있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있잖아요. 어느 게 커요? A 시장에서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면 A 시장 있죠. 그죠? 수요가 있으면 얘 마이너스 0.8로 돼 있고 공급을 보게 되면 공급은 얼마로 돼 있냐면 0.6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 곡선에 대한 것은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이게 생략되는 거라고요. 어느 게 커요? 수요가 크잖아요. 그죠? 수요가 크면은 무슨 형이겠어요? 발산형이겠죠. 예. 네. 탄력성이 얘보다 큰 거고 기울기는 반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A는 발산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탄력성은 얘가 큰데 기울기는 반대라고요. 그죠? 기울기의 절대값이나 이거는 둘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산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겠죠. 얘하고 반대니까.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의 값은 반대로 수요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발산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수렴형을 먼저 놓고 예? 그거랑 반대대로 표시가 되면 발산형이고 둘 다 같으면 순환형이고 그죠? 실상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여기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뭐겠어요? 발산형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니까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커야 되고 여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공급곡선 기울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는 반대니까. 그리고 51번하고요. 52번 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는 기억하시나요? 51번. 자, 거기 51번에 보시면요. A 부동산 시장 있죠. A 부동산 시장에 보면 수요 함수는요. EP는 500-QD로 줬고요. 자, 공급에 대한 거는 3P는 300+4QS로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수량으로 들어가 있죠. 예. 이거는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의 값. 그죠? 그러면 EP죠. 자, 여기 보시면 E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250-2분의 1 QD가 되는 거예요. 얘는 3P니까 P는 100+3분의 4 Q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분의 4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기울기 값이 커요? 3분의 4가 크죠. 얘는 50% 개념이고 얘는 75% 개념인데. 그러면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면 무슨 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무슨 형이에요? 수렴형이죠. 대신에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기울기 값이 지금 공급이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그럼 수렴형이라고요. 공속 기울기 값이 크니까. 그러면 거기 B 부동산 시장이 있죠. 자, 얘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P는 400-2QD로 줬고요. 공급에 대한 거는 EP는 100+4QS로 줬죠. 그러면 그냥 순환형이죠. 얘 EQD잖아요. 얘는 4죠. 근데 EP니까
P는 50 플러스 EQS잖아요. 같잖아요. 같으니까 순환형이죠. 그렇죠? 근데 뒤로 보시게 되면 뒤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수요 함수는 100-P라고 줬고요. 공급 함수는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로 줬어요. 그죠? 그렇죠. A 시장에서.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가격이죠. 예. 네. 이거는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그 가격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양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얘기죠. 얘는 100-P죠. EQS죠. QS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P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P가 있고 2분의 1이 있죠. 그럼 어느 게 커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렴형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이다? 그러니까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거기는 500-EP고요.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이거 푸는 요령인데 얘는 그냥 EP죠. 퀴드니까 얘는 3QS잖아요. 그죠? 그러면 6P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2 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형? 그럼 같으면 순환형, 순환형. 같으면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마이너스 20을 또 3으로 나누면은 0.66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탄력성의 의미를 알면은 이게 3이니까 이거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EP가 나오잖아요. 그럼 순환형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화살표의 움직임이 반대죠.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아, 무슨 관계겠어요? 그럼 보완재죠.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줄었으니까 무슨 재와? 보완재. 그래서 답이 1번으로 준 거예요.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그죠? 여기까지 뭐 맞춰줬으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틀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아니에요. 그냥 뒤로 빼셔도 돼요. 뒤로 빼셔도.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40문제에서 30문제가 이론이고 10문제가 평균 계산인데 우리는 계산 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문제가 75점이에요. 그죠? 계산을 버리고도 여기서 70점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에? 버리더라도. 그러면 여기서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버리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실전이잖아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60점 이상의 일정한 점수만 따내면은, 예, 그러면 합격인 시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거 못 풀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지금 우리가 경제를 했잖아요. 경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거는 기본으로 구별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체재 보완재의 관계 있죠.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이거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있죠.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양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 있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탄력성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에서도요, 용어만 정확하게, 아까 다섯 가지 우리가 쫙 적어줬죠. 완전 비탄력적에서부터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거 다섯 개를 다 했잖아요. 예? 의미에다가 부호에다가 기울기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이거는 숙지로 해야 된다. 요즘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수요하고 공급에. 수요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대체제, 대체제. 그죠? 공급 측면에서는 기간인데, 자, 둘 다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거 기억해야 되고, 아까 그 다음에 뭐 해드렸냐면, 이거 했었어요. 자,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수요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는 거.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것 있죠? 네, 이건 기본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의 계산 이런 거는 못 하셔도 돼요. 이론만 정확하게. 아까 보시면 이론 간단하게 맞추게끔 주잖아요. 그죠? 공급이 탄력적인데 어떻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겠어요? 그죠? 작년에 이론 나온 거 문제 보시면 진짜 쉽게 준 거예요. 그죠? 계산 못해도 그냥 60점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경기 변동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에서는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에? 매도자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하한선인 거예요. 그죠? 후퇴하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상한선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 있을 때는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근데 기울기는 반대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발산형은 걔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시장론 하시게 되면 시장론은 요즘 뭐 난이도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시장론에 대한 거는 쭉 넘어가시되 여기도 이제 뒤로 가면은 뭐 지대론 있죠. 예. 뭐 지대론에 대한 개념 정도 우리가 확인 정도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우리 여성이 경제가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투자도 싫으실 텐데 투자도 용어가 좀 그러실 텐데 투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금융도 그러실 텐데 네? 투자에서요? 네. 이거 요것만 이제 안에 빠지는 거예요. 탄력이나 비탄력이나 그래서요. 그것만 이제 조금 더 예, 중간에 또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예, 자꾸 해서 예,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고 그럴 때 아니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